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볼 건데요. 네, 제목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 마을을 떠나세요. 한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세요. 빌립은 천사에게 말해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이 없는데 넓고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이 말했어요. 그때 빌립은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높은 관리였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빌립이 물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누가 이 말을 이미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좀 도와주실래요? 내가 도와드리죠. 빌립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드리라고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요. 에티오피아 관리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빌립은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에티오피아 관리는 먼저 고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답니다. 더 들려드릴게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싫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따라야 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괴롭히려고 난리였어요. 사울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누군가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였어요. 누구신데요? 사울이 물었어요. 사울은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너가 미워하는 예수를 안다.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를 따르거라. 이제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다는 것도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사울은 살아가는 동안 늘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빌립과 에티오피아라는 사람이 하고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